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100마리오 슈퍼 익스퍼트 시작하겠습니다. 3 일단 유우슈마 하면은 할만하다는 거. 아, 이거 배경이 은근히 헷갈리게 만드네요. 무슨 컨셉인지는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길 찾기가 은근히 힘드네. 빠른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맞아, 여기? 저 왠지 오른쪽에도 방금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포기하지 마, 아직 포기하지 마, 아직 포기하지 마. 아직 아니다. 뚜껑! 여유가 좀 있긴 하네요, 아직까지는. 어? 여기 방금 내가 들어갔던 파이프네. 그러네. 다시 뚜껑을 끼고 돌아왔네요. 아이고, 내 뚜껑. 일단 동전을 따라가면 되긴 하는데 안돼! 아, 잠깐만. 야, 이 뚜껑 잃어버린 건 좀 곤란하지? 조금 곤란하다구. 그렇지, 뚜껑을 또 줘야지. 아! 어, 문이 있었어? 근데 문보단 아마 이 파이프가 맞을 거예요. 근데 내가 파이프를 워낙 왔다 갔다 많이 해가지고 지금 어디가 첫 번째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뭐야? 아이, 복잡하네. 이거 어디가 빠를 리가 아닌 거지? 아, 여기가 첫 번째가 맞았군. 다행이다. 이게 좀만 길을 잘 가면 빠르게 올 수도 있었겠다 싶긴 하네요. 복잡해서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신기록이야. 네, 루시퍼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셨잖아요? 기억하죠, 당연히? 얘가 갑자기 왼쪽으로 올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닌가? 이대로 쭉쭉 잘 가나? 밟아주고요. 아, 이거 타이밍 맞추기가 은근히 힘듭니다. 좋아, 좋아. 그만 좀 나와라. 아우, 저 뒤에서 온다, 야. 이건 안 되지. 안 돼, 이건 안 되는데? 안 돼! 아, 다행이다. 어, 한 번에 왔네. 호호, 심지어 신기록이야. 좋은데? 점프, 아주 점프를 잘해줘야 되나 본데 왜 이렇게 안 맞아? 아이고, 야야야야, 타이밍이 안, 내가 늦었나? 아이고, 그러네. 타이밍이 딱 맞네요, 지금. 아까 전에 너무 뒤로 많이 갔었나봐. 요 정도로 하고 출발. 살짝 버텨주고. 아, 뭐냐 이거. 야, 거북인 줄 알았는데 거북이 위에 꽃이 있네요.
넘어가주고 그 다음 들어가는 거 맞아?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어? 오, 안 죽었네? 제대로 가자. 야, 방금 위험했다. 어후, 진짜. 가자구! 어이구, 오! 사람 살려! 좋아, 느낌 좋은데? 어, 느낌 좋은데요? 끝났는데요? 야. 야, 이거 근데 내가 어떻게 해? 이거 뭐 하나 있어야지. 뭐, 여기 있네. 이게, 3 같은 경우에는 쿠파를 맞으면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뚫고 지나갑니다. 간단한 맵이었어. 안녕하세요. 오호, 왜 신기록이야 이거? 어, 뭐야? 나 그냥 습관적으로 가속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내 손에 스프링이 잡히네? 설마 이 가속 버튼 안 누르고 있으면 스프링 떨어지나? 아, 겹쳐 있구나. 이 스프링이 딱히 필요가 있나? 아! 아! 야야야! 야! 아, 나 해골 밟기 싫었어. 사실 저 밑에 요시가 엄청 타고 싶긴 해요. 요시를 아무래도 타긴 타야겠지? 아, 나 진짜 이거 밟기 싫어. 그냥 가자. 어쩔 수 없다. 야, 이거 갈 수가 없는데, 이거? 그러나 이렇게 많은 목숨을 잃었는데 요시를 타고 윗길로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스프링에 튕겨서 될 것 같죠? 근데 이게 지금 발판이 있어가지고 발판이 없으면 참 쉬울 것 같은데. 예. Yeah. 좋다. 좋다. 드디어 원하는 대로. 저기요. 안 해. 안 해, 안 해. 요시 없어도 될 것 같아. 길이 엄청 짧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아, 진짜. 아. 어째서 히든 블럭을. 밟고 대기타, 대기타. 끝날 때 좀 갑니다. 길을 여시오. 끝났네. 만약에 아까 전에 요시 타고 제가 이렇게 잘 넘어왔으면 바로 깼네요. 태연님 안녕하세요. 근데 역시나 요시가 없었어도 된다 됐다는 거. 가만히 있어. 우와, 방 뭐냐? 어떻게 그게 안 밟혔지?
희한하게 안 밟혔네요. 아, 왜 이래. 점프. 점프. 웬일이야? 어! 잠깐만. 저 뚜껑 위치 어디지? 세 번째. 잠깐만, 세 번째? 그렇다면 지금 가야 돼. 지금! 아! 예스! 여기서! 여기서! 그렇지! 예스! 어? 왜 이게 꽃을 숨겨놨지, 이거? 안 돼! 내 뚜껑! 어라? 어이구. 아! 왜 떨어져! 아. 의도치 않게 3단 점프가 돼가지고 참 좋았어. 제발 길 좀 열어봐. 길 좀 열어줘. 길 좀 열어줘. 제발. 제발 길 좀 열어주세요. 야, 이건 아니지. 아니, 이거 네 스타를 먹을 데가 없어. 아니. 아, 저기 밑에 길이 있네요. 아하, 밑으로 가는 거였어. 파를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아, 오늘 피점프가 좀 된다. 내 뚜껑. 요렇게 오는 거였어요. 사실 쿠파를 뚫고 왔으면 바로 그냥 파이프를 들어왔겠지만. 어라, 이거 불안하다. 다행히 지나갈 수 있네요. 작은 상태가 아니어도. 어, 뭐야! 제발! 오! 오, 다행이다. 방금 만약에 꼬린 쪽으로 안 튕기고 왼쪽으로 튕겼으면 못 깼을 수도 있어요. 꼬린 쪽으로 튕겨져서 다행이야. 신기록도 좋구요. 쉬기야 뭐. 웬만 잘 걸리면 깨는데. 90초야 이거? 이게 초가 너무 길어서. 아, 왜 죽어. 못 깰 가능성이 조금 높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아우, 죽겠다. 야, 아이고, 3단 점프 했어야 되냐. 뭐냐 이거. 역시나 그렇네요. 잠깐만, 아, 위에 던졌어야 되는데. 야! 뭐야 이거? 으아. 사실은 원래 이거 3단 쪽으로 가는 건데. 요렇게. 아! 스핀 점프 했어요. 그냥 쓴 상태로 하면은 3단 점프가 되거든요. 아우, 좋아. 그 다음. 그 다음.
뭐야? 아이고. 검붉은색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거 망했는데 흐름이 너무 끊겼는데. 아이고, 아이고, 망했다. 오케이. 야. 아, 너무하네. 야, 엉덩빵 했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아, 엉덩빵아! 아, 자꾸 이렇게 3단 점프를 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 깔끔하게 내가 못했던 부분 쪽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엉덩방아로 딱 착지를 했어야 돼. 그럼 이제 문을 들어가고요. 그럼 여기로 나오네. 나오자마자 그냥 3단 점프. 그러니까 여기서 1단, 2단 하면서 여기 착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3단으로 여기 올라가고 1단, 2단, 여기서 3단, 1단, 2단, 3단. 뭐야? 1단, 2단, 3단. 뭐야? 되게 쉬운데? 아, 여기만 들어갔으면 진짜 깼겠다. 81초 596. 내가 한번 갱신을 해보죠. 가자. 조금이라도 기록 줄여보려고 저기 내려가면서 벽 점프하는 곳 안 미끄러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꼬이네요. 이번에 괜찮다. 이번에 아마 57초에 문 들어갈 것 같다. 엉덩빵아, 그렇지. 3단 점프. 3단 점프. 3단 점프. 3단 점프. 이걸 혹시? 저기요, 나 이미 기록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이 1위 한 사람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어떻게 3초나 단축하지? 이상하다. 어쨌든 깼습니다.